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좋은 발효 음식, 뭘 발효를 해가지고 먹으면 사람한테 좋을까 고민하다가 요즘 이제 쇼핑몰, TV 홈쇼핑에 보니까 이제 침향 무슨 환, 침향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침향을 발효해서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침향이 도대체 뭐 어떤 거고 또 그걸 발효한다 그러면 어떻게 발효하면 좋을까 뭐 그런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찾아봐야 되죠. 침향이 뭔지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침향의 효능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글자가 막 나옵니다. 뭐 요 오른쪽에는 뭐 침향 뭐 13만 얼마 뭐 저거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일단 놔두고 광동 제약에서 뭐 침향 이제 녹용과 침향의 황금 배합 뭐 이렇게 돼 있고 침향의 효능 뭐 이렇게 요걸 보면 뭐 좀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요 이제 요 여기에 잘 돼 있네요. 침향은 천식 이제 뭐 이렇게 기관지 천식 그다음 호흡기 질환 이런데 이제 좀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위염, 위궤양, 식도염 등 염증성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 악성 종양 뭐 이거는 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악성종양은 보통 암 전에 이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뭐 의사도 한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예 저는 뭐 관여 안 하고 싶습니다. 남성 생식 능력 뭐 정력 좋아진다 이야기했죠. 간 건강 뭐 이렇게 그다음 숙면에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러는데 이제 뭐 부작용도 있다 그러네요. 예. 그 조선일보에서는 숙면에 도움이 되고 몸 전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침향 효과 뭐 있고 뭐 저거 한동아 원장 뭐 침향 이거 잘못 먹으면 안 된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침향에는 이제 진짜 침향, 가짜 침향이 있다. 그거 구별하는 방법은 물에다가 딱 던지면 푹 물 밑에까지 깔아앉으면 진짜 중간에 둥둥둥둥 떠면 그거는 중품 아예 물 위에 떠면 그건 가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뒤에 향자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침향, 사향 이런 이제 향자가 들어가는 거는 소량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량 향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기운을 돋군다 그러는데 기운이 너무 없는 사람한테 기운 돋군다고 뒤에서 콱 이렇게 밀어보면 콱 넣어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이제 공진당 안에 이제 사향이 원래 들어가는데 사향이 피사고 기하죠. 이제 그래서 사향 대신 침향을 넣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놓았습니다. 침향은 맛이 맵고 기운이 따뜻하다.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음식이다 뭐 이런 뜻이죠. 맛이 맵다는 건데 보기, 보기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량으로 먹어야지 이제 부작용이 적다. 뭐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예. 자, 꺼졌네요. 다시 한번 더. 자, 침향 효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침향 식초 여기 식초 한번 보겠습니다. 요 침향 식초를 요거 만드는 방법 뭐 이렇게 해놨는데 요 침향을 가지고 자 식초 만드는 방법 요 동영상 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이거 보니까 침향 30g에 식초 2리터를 부어버린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침향에다가 식초 부어가지고 뭐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침향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넣고 그 다음에 식초
식초를 여기다 붓는 거죠. 예, 붓고 그다음에 이제 30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색깔이 조금 바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침양 식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침양 우린 식초죠. 침양 우린 식초지 이걸 이제 침양 식초라고는 하지 않죠. 네. 자, 한번 자 일단은 이제 침양은 이제 몸에 뭐 막힌 곳 이렇게 뭐 뚫어 준다 뭐 이런 이제 효과가 이제 되게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향은 보기재, 그렇게 너무 기운이 없는 사람이나 몸에 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으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미량 조금씩 먹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이제 침양을 식초로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만은 침양에다가 이제 만들어진 식초 부어가지고 30일 놔두면 식초 된다. 그건 침양의 식초를 우란 거죠. 우란 식초이기 때문에 그걸 발효식초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만든다 그러면 침양하고 물, 그 다음에 이제 발효 종자균, 이제 저희들이 판매하는 거죠. 이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서 이제 침양이 자체적으로 발효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침양술이 돼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침양술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초산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제 침양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빨라도 1년이에요. 빨라도 저렇게 30일 안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식초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만들면 될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조금 발효가 잘될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실험을 할 거예요. 이제 침양을 가지고 술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온도에서 며칠간 이렇게 하게 되면 술이 잘 이렇게 무르익는다. 근데 술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 초산 발효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아주 그 깊고 부드럽게 이제 식초가 되는지 이런 실험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막 수십 가지 대비군을 두고 계속 발효 실험을 할 거예요. 하고 그중에서 제일 잘된 거,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레시피로 보통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양 이제 단순하게 저 침양을 가지고 뭐 이제 약재를 만든다, 건강기능식품을 만든다, 뭐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먹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뭐 침양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이제 그런 그저 발효 양념들이 많잖아요. 아까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양파 발효 양념, 양파하고 침양하고 이제 섞는 거죠. 물론 침양은 미량을 넣어야 되죠. 뭐 1%, 뭐2% 이런 정도만 넣어야 되죠. 넣게 되면 이제 침양의 그 기능, 이제 그 기능들이 이제 아까 전체 이제 순환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우리가 매일 이제 먹는 음식에 이제 그거 넣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조금씩 원래 몸에 좋은 거는 몸이 모르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유별나게 뭐 해가지고 막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아까 또 어떤 거 보니까 뭐그 침양도 이제 말 들어 저기 한의사가 뭐 설명한 걸 보니까 침양도 이제 보기제예요. 그러니까 온성약인데다가 그거다 녹용 넣지, 인삼 넣지, 다음에 뭐 넣지 막 전부 뭐 이제 열 나는 것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이제 열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쪽에서 소양인 먹지 말라고 그래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먹게 되면 아니 그냥 태워 죽겠는데 그거다가 막 완전히 그냥 기름 뿌리고 불질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약간 부작용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약은 약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많이 넣어가지고 어쨌든 뭐 효과를 보려고 하지만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세워라 내버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양차도 만들고 조그만한 차에 딱 넣으면 막 향이 확 퍼지는 침양차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침양고추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침양 발효 양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밀가루에 섞어서 이제 침양빵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밀가루하고 침양하고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그 발효 양념들
이런 이제 비율들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발효를 해서 서로 안 싸우도록 이제 미생물들은 툭하면 세력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싸우도록 잘 말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안 해놓으면 막 저끼리 찢고 뽑고 막 싸워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치명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음식들, 발효 음식들 이런 걸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또 치명의 그 효능 중에서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생각이 잘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효능들을 다른 발효 음식들하고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조금 훨씬 더 약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천천히 내 몸이 모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음식 개발들 이런 걸 얼마든지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곧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침향을 좀 후원을 이제 발효 실험할 수 있도록 후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막 수십 가지 침향 그 발효 실험을 할 거예요. 옛날에 이제 동충하초 같은 경우에는 뭐 후원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비싼 동충하초 사가지고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막 정말로 많은 발효 실험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침향은 뭐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저희들이 치명 관련 그런 발효 여러 가지 이제 식품들, 음식들, 발효 양념들, 식초들, 발효 분말들, 발효 차뭐 이런 것들을 아마 조만간에 다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길어봤자 1년 안에 대부분 다 개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그 개발 과정을 또 하나하나 촬영을 해가 또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영상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아유, 그냥 되네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물도 다 먹었어요. 이거 다 먹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